오후에 햇살이 따뜻하니 좋습니다. 이곳은 경상남도 하동군 화계면 증금리 세계 녹차 농업 유산으로 등재된 곳입니다. 어떤 분은 저번에 올린 영상을 보고 하동 녹차밭이 작은 줄 아는데 엄청납니다. 규모가 정말 상상할 수 없을 정도로 엄청납니다. 흔히 녹차 하면은 보성 녹차, 제주도 설록 녹차 이렇게 알고 계시는데 이곳 하동이 녹차의 시베지입니다. 신라시대 당나라에 유학갔던 최애 대림공이 녹차 씨앗을 가져와서 이곳 화계에다가 심었던 것입니다. 자, 여기가 어딘지 아시겠죠? 화계장터. 저기서 이렇게 쭉 벚꽃길 따라오다 보면 보입니다. 이쪽을 만약 들리시는 분은 한 번쯤 와보세요. 정말 좋습니다. 이곳에 오시면 끝이 없는 이 녹차밭 풍경도 감상하시고 좋습니다. 이곳 화계 녹차는 신라 때부터 내려오던 그야말로 오래된 녹차밭입니다. 계량종 그 녹차하고는 다릅니다. 한 폭의 정원수를 보는 것 같지 않습니까? 자투리 땅을 정말 잘 이용을 해서 이렇게 아름답게 녹차를 갖고 왔습니다. 너무 멋지지 않습니까? 산비탈에 그죠? 자, 한 폭의 분재를 보는 그런 느낌입니다. 다음에는 또 녹차 시베지 영상을 한번 올려드리겠습니다. 녹차 밭만 봐도 힐링이 된다는 분들이 많이 계십니다. 힐링 힐링 되죠? 녹차 꽃들이 아주 장관입니다. 얼마나 멋집니까? 여러분들에게 이거 녹차밭 풍경을 보여드리기 위해서 제가 산비탈을 올라가고 있습니다. 밑에서 보는 풍경하고 이렇게 올라와서 보는 또 풍경이 남다르지 않습니까? 저 능선, 저 능선은 또 경계로 그 놈에는 피아골, 전라남도 피아골, 이쪽은 경상남도 화계 이렇게 갈립니다. 저 정산 산마루를 따라서 쭉, 물론 저 앞에 또 남도 되겠죠. 있죠? 강을 따라서, 섬진강을 따라서 또 그렇게 나누기도 합니다.
유기농 이제 비료를 주는가 봅니다. 녹차 향기가 막 풍겨요. 녹차 이 나무에서 녹차 향기가 막 풍깁니다. 아, 너무 좋습니다. 이거는 이제 왜 이렇게 깔끔하게 됐나 하면은 티백 있죠. 녹차 티백을 채취했기 때문에 이렇게 깔끔하게. 자, 이쯤 되면 진짜 힐링이네요. 그렇죠? 오후에 햇빛이, 햇살이 따뜻합니다. 여기뿐만 아니고 이놈에 또 저 산 넘어가면 어마어마한 규모가 있습니다. 지금 보이는 저런 밭들이 전부 다 녹차입니다. 저 건너도 또 저 산에도 다 여기뿐만 아닙니다. 화개골 전체가 다 녹차 나무, 녹차로 완전히 뒤집혔습니다. 낙엽이 펄펄 날리고 있습니다. 낙엽이. 이렇게 아름다운 또 자연 녹차밭을 감상하는 것도 좋지 않습니까, 여러분? 보십시오. 야, 녹차 밑에 나무 이런 것도 또 보실 기회가 없지 않습니까? 와, 까마귀들의 천국입니다. 와우, 와우. 참 아름다운 모습입니다. 사람은 이렇게 산마루에 올라가서 한 번쯤 내려다보기도 하고 또 우와, 여기서 보는 또 저 지리산이 장관입니다. 아, 어디가 지리산이냐고요? 저 뒤에 보이는 게 다 지리산입니다. 저 뒤에 능선 보이죠? 저거가 토끼 보이고 그 뒤에가 바로 함양입니다. 경상남도 함양, 경계 함양군하고 하동군하고 또 이쪽에 산천군하고 경계입니다. 그리고 저쪽에 삼도봉, 빼쪽이죠? 그 옆에 노고단, 그 뒤에 마냐봉, 전라북도하고 경계입니다. 또 이쪽에 전라남도하고 경계입니다. 그렇게 군들끼리도 또 이렇게 경계를 이루고 있습니다. 아, 멋진 비행 모습을 보여줍니다. 까마귀들이. 이제 이렇게 해서 이리 한 바퀴 쭉 돌면 됩니다. 그럼 아주 멋진 그런 코스가 됩니다. 이렇게 쭉 저리 넘어갈 수 있습니다. 계속 저 보이는 저거가 광양 백운산, 저 뒤에 보는 게 상불봉이고 여기가 한제. 예쁘게 심었습니다. 그죠? 참 예쁘게 심어놨습니다. 이렇게 반듯반듯 안 심고 옛날 그대로 그 밭고랑 따라서 그대로 심어놨습니다. 자, 누구의 설계 작품입니까? 정말 자연스럽고 좋습니다. 그죠? 이 작은 공간을 갖다가 참 활용을 너무 잘할 것 같습니다. 자, 여기
저기 좀 봐봐. 고비바, 고비바, 천황제, 노루모, 노루메기등 이런 말이죠. 전부 다 이거 방언이죠. 그대로 방언에 살렸어. 물이 줄줄 넘쳐가고 있습니다. 급수. 자, 여기서 저쪽을 보면 오양도 예쁘지 않습니까? 이쯤 되면 정말 아름답다는 말밖에는 달리 다른 말이 떠오르질 않습니다. 참 좋다. 좋다, 좋다. 저 바위 위에 올라가서 또 보는 또 재미도 있습니다. 항상 몽당이라 그러죠. 몽당 언덕 위로 갔다가 힐 몽당에서 이리 내려다보는 그런 경치가 또 좋지 않습니까? 저는 저기 바위 위에서 이렇게 흘러가는 화계 동천 보면서 석양이 넘어가는 것 같다 감상해 보겠습니다. 오늘도 이렇게 장엄한 우주의 쇼를 감상할 수 있게 해주신 한 번뿐인 이 지구에서 삶을 정말 고맙게 생각합니다. 또한 이런 장엄한 우주의 쇼를 볼 수 있다는 게 너무너무 행운이고 늘 감사한 마음을 지니고 살아갑니다. 여러분도 그러시죠? 가장 아름다운 우주의 장엄한 쇼 아니겠습니까? 참 예쁘고 아름답다는 말밖에는 할 말이 안 떠오릅니다. 여러분도 그렇습니까? 자, 여기 위에 한번 올라가 보죠. 아, 올라가기 힘들다 이거. 그러나 여러분을 위해서 올라갑니다. 와. 아, 녹차 향기. 아, 그리고 고사리, 이쪽에 고사리 밭인데요. 이 고사리 밭들이 전부 다 노랗게 된 게 이게 낮게 깔린 게 고사리 밭인데 고사리 밭에 이 고사리가 향기가 하, 기가 막힙니다. 어떻게 이 향기를 전해드릴 방법이 없네. 아, 너무 좋습니다. 자, 저는 여기서 이제 자리 붙잡고 해 넘어가는 걸 감상을 하고 저기 오늘도 역시 수고해준 오토바이를 타고 집으로 가겠습니다. 자, 해가 지는 장면을 여기 앉아서 감상을 할 겁니다. 자, 여기서 이리 봐도 좋죠? 저기 소나무 있는 곳, 저희가 우리 지방 선산입니다. 여기가 이리다. 할아버지. 제가 굉장히 오래된 할아버지, 그 몇 대 전지는 모르겠는데 까먹었네. 그 할아버지의 묘소입니다. 이제 문중이 싹 다 우리가 모여서 이렇게 해마다 여기서 벌초도 하고 시사도 지내고 합니다. 여기에 이렇게 녹차를 심어서 이렇게 우리에게 아름다움을 선물해 준 옛사람들한테 정말 무한한 감사와 또 존경을 느낍니다. 예전에는 여기 올라오려면 지금 저렇게
길이었고 작은 오솔길에 이렇게 바깥으로 이렇게 올라와서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그리고 예전에는 다 이런 걸 사람 손으로 낫으로 이렇게 깎았잖아요. 그러니까 얼마나 더 힘들었겠습니까. 지금이야 외치기도 있고 녹차 전제기도 있고 이렇게 다 있으니까 쉬운데 예전에는 그 낫 가지고 이렇게 다 이렇게 가꾸고 흘러면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처음 그리고 있다가 여기다가 이렇게 또 녹차 씨앗을 심은 분 대단하십니다. 이 산비탈에다가 직접 와서 보시면 참 좋을 것 같습니다. 화개 들릴 일이 있으면은 지나가시는 길이라든지 또 그런 시간이 되시는 분은 한번 꼭 정금리 차밭을 한번 찾아보십시오. 너무 좋습니다. 그리고 제가 여기 앉아 있는 게 저쪽에서 보면 한 폭의 그림입니다. 저기가 화개의 드 로드. 커피가 요새 유명하죠. 거기입니다. 저쪽에서 지금 저를 보는 사람들은 굉장히 멋있게 보였기만 이 바위 위에 탁한 사람을 잤으네. 뭔가 낭만을 아는 사람이다 하고 있을 겁니다. 한 폭의 그림이 될 겁니다. 자, 오늘 우리 하동의 녹차밭을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보여드립니다. 내년에는 하동 T-Expo가 열립니다. 꼭 구경 한번 오십시오. 너무너무 좋습니다. 여기 앉아있으니까 정말 따뜻한 초겨울 햇빛과 함께 녹차의 이 싱그러운 모습 보는 것만 해도 근심 걱정이 없고 너무 좋습니다. 여러분도 그렇게 느끼실 걸로 알고 있습니다. 참 잘 심었죠, 그죠? 고랑을 갖다 이렇게 참 만들어가지고 참 설계를 잘했습니다. 저의 그림자 모습도 보이네요. 제 그림자 모습. 자, 셀프 모습 한번 보여드릴게요. 햇빛에 눈이 부십니다. 여기서 가만히 앉아서 이렇게 저 멀리 산 능선과 녹차와 또 이렇게 넘어가는 해와 흘러가는
하계동층, 물과 저 멀리 섬진강 이렇게 보니까 너무 좋습니다. 신라시대 때 최치원 선생님이 이곳 화계를 찾아서 극찬을 했던 곳입니다. 호로뱅 속에 아름다운 마을이다 하면서 별천지라 이랬습니다. 저 화계장터에서부터 쭉 들어오다 보니까 이렇게 산, 이 냇가를 쭉 끼고 이렇게 잘 굽이굽이 산으로 들어가니까 호로뱅 속에 있는 별천지, 신선이 사는 곳이구나, 그런 극찬의 시를 남긴 곳입니다. 자, 여러분, 오늘도 행복하시고 편안한 하루를 보내시기 바랍니다. 다음에는 이곳 화계에 녹차 시베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많이 기대해 주시고요. 오늘도 시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지금 바로 업로드 하겠습니다. 많이 시청해 주시고요. 구독, 좋아요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되도록이면 선전도 좀 끝까지 좀 봐주십시오. 그래야 수익이 이렇게 발생하지 않습니까? 자, 여러분들 성원을 항상 성원에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편안한 시간 보내시기 바랍니다. 하동 정금리 녹차바 끝. 자, 아까 그 녹차밭에서 이리 올라와 봤습니다. 자, 이 정자에서부터 보는 길이 또 좋지 않습니까? 정금정. 참고로 정금은 옛날에 가야금의, 우리나라 가야금의 최초의 가야금을 탔던 그분이 정금이라고 했습니다. 고설유품매입니다. 여기에 가서 한번 볼까요? 그럽시다. 아, 좋네요. 여기서 보는 풍경도 그럴싸합니다. 그죠? 아까 저기에서 찍었죠? 네. 이쪽이 궁금하실 것 같아서 제가 이쪽도 올라왔습니다. 자, 여기서 보는 또 풍광이 또 나름대로 멋있지 않습니까?
편안한 시간 보내시기 바랍니다.